이렇게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가도 한 7천.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뭐 한 6,500에 낙찰 받는다면 뭐 무피 투자도 되는 거죠. 전세가 7천이었으니까.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손품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내가 그래도 불안하다 하면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지금이 경매를 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하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을 때 좀 더 네. 하락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지금 어쨌든 심리 자체가 정말 많이 죽어 있고 또 금리도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음 상태가 돼 있는 게 맞아요. 예. 지금 그 누구도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쉽게 섣불리 이렇게 덤벼들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입찰을 하면 거의 다 단독 낙찰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자 아는데 왜 나 혼자 낙찰을 받고 있지? 맞아요. 예. 네,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지금 2012년, 13년 이때가 좀 오버랩 된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저는 그때 낙찰 받은 게 물론 한 1, 2년 애는 먹었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안 팔립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락장일 때는 정말 안 팔려요. 살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줄어들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게 되고 월세를 놓게 되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팔았거든요. 아, 그럼 달천님께서도 지금은 이제 경매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것도 지역별로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네. 저는 주거용 상품, 즉 아파트나 네. 뭐 빌라, 뭐 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 이상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시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정말 싸게 낙찰되고 있고요. 제가 좀 놀란 게 최근에 마포 한복판에 그 공덕역 인근에 있는 공덕역이요? 네네. 40평대 아파트가 12억에 낙찰이 됐어요. 원래 가격이 얼마 정도? 원래는 한 16억 이상입니다. 그럼 4억? 4억 정도. 물론 뭐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도심의 아파트가 싸게 낙찰되는 것을 보고 아, 심리 자체가 정말 많이 죽었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특히 실수요자분들이라면 네. 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세차익 10억이 예상되는 청담동 아파트의 입찰자가 네. 0명이라는 그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 분위기도 네.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만 네.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맞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자들도 생각보다 이 심리가 많이 죽어 있으니까. 이걸 사서 바로 되파는 형식의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몸을 사리고 있어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안 팔아도 되는 상품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공격적으로 여전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팔아야 되는 물건은 지금 매수 심리가 꺾여 있으니까 잘 안 네. 팔릴 수 있지만 달천님 같은 경우는 네. 안 팔아도 되니까 지금 네. 그냥 저렴한 가격에 네. 가치 있는 물건을 사두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신다는 그렇게 거죠?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사실 다 땅이에요. 토지라서 장기적으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팔지 않아도 네, 인플레이션 해치하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 혹시 무주택자로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그 바닥을 알 수 있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바닥을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진바닥을 알 수 없다면 어쨌든 집이라는 게 필수제다 보니까 매매 시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세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즘은 또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져서 거주 비용이 결코 낮아지지 않아요. 네. 이자만 해도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거주 비용은 계속 보합 또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매매 시장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리스키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전월세만 고집하시지 말고 바닥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낮게 베팅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야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보는 눈도 커지지 않을까. 10년이 넘게 투자자로 이제 살아
오시면서 이런 하락장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락인 시점에서 네. 내 집 마련할 때 매매로 사는 게 좋을지 또는 경매로 사는 게 좋을지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락장에는 일반 매매는 잘 보지 않고요. 이제 금매물 아니면은 경매 공매예요. 아. 네, 지금은 금매물 매입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경매 투자를 주로 하지만 2020년 1사분기, 2사분기까지 꽤 많은 금매물들을 매입을 했거든요. 아, 경매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금매물로 매수를 하신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경매 낙찰가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았어요. 아, 경매 낙찰가보다요? 네네. 아, 경매는 싸게 사는 거라고 배웠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금매물을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경매라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네. 예,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경매도 활용하고 금매도 활용하고 공매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아, 그러면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달처님께서는 네. 이제 가치 있는 물건을 어떻게 좀 확인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가치 있는 물건은 일단 비싸잖아요. 맞아요. 네, 다 사고 싶어 하니까. 뭐 하나 최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그냥 일반 단지 내 아파트 상가예요. 그거를 제가 낙찰받았던 이유는 공실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 여기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면 참 좋겠다. 세대수가 5천 세대도 넘고 또 거기 몇 군데만 공실이고 나머지는 공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를 뭘로 넣었냐면 처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걸 넣었어요. 커피숍을 넣었거든요. 3층 커피숍이요? 네네. 일반적으로 커피숍 하면은 보통 1층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커피숍이 있긴 해요. 바로 그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갈 것인가? 3층으로 네, 올라갈 것인가? 그 기로에 서서 야 3층 가자. 횡단보도 건너가자. 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뭐 가치 상승을 시켜서 네. 결국은 월세도 한 제 생각 이상 받았거든요. 아 병원이 네. 입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됐네. 근데 보증금이 좀 차이가 나긴 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수익률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달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경매 물건을 보게 되면 네. 그 물건이 얼마 정도 해야지 적정가라는 거를 네. 경험상 계속해서 거치면서 이걸 네.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한 30분,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요. 네. 아파트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입지예요. 입지는 곧 교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하철 가까운 데 사요. 그냥 역세권도 좀 차이는 있지만 제 기준으로 600m, 700m가 넘어가면 네.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 5분 컷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한 700m만 돼도 이제 10분 이상 걷게 돼요. 그러면은 뭐 마을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허들이 있게 돼서 되도록이면 이제 대단지에 역세권에 평지 이런 편의시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네. 뛰는 그런 아파트들이네요. 네네 그런 것들을 무척 좋아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매로도 입찰을 하지만 입찰에서 폐찰 하면은 이제 일반 매매로 사거든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가는 좀 어떤가요? 상가는 좀 다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차 컨디션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네.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업력이 얼마나 됐는지. 네. 여기서 얼마만큼 오랜 기간 일을 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입찰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본죽이라고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나온 건데 그냥 본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유명 프랜차이즈니까 안전해 이게 아니라 최소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영업을 했는지 네, 6년 이상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6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그것도 가보니까 장사도 잘 돼. 네, 네. 이런 애들은 이제 내가 가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 다 뜯고 나갈 거야. 뭐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력도 좀 보는 편이고
그럼 실제 말씀 주셨듯이 아파트를 볼 때나 어떤 상가를 볼 때 직접 가보기도 하시나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99.9% 가죠. 네, 상가는. 아,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용어로 개별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아파트는 뭐 국토부 실거래가, 뭐 네이버 부동산 매물, 뭐 호갱노노나 아실 이런 것들만 좀 손품만 파셔도 어느 정도 시세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상가 시세 한번 알아보실래요? 손품으로? 네,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부터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좀 헷갈리는데. 맞아요. 설사 뭐 이런 밸류맵이나 여러 사이트 통해서 알 수 있다 해도 투자라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수요층 자체가 달라요.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든 싸게만 내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지만 상가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네. 달천님의 사촌동생이 네. 형 나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모았어. 이제 나도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조언을 한번 하실 네. 것 같고요. 네가 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빠를 수 있어 라는 조언을 꼭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거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직장 생활보다 하나를 그렇잖아요. 파야죠. 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네가 하는 일이 정말 하지 못할 것, 앞으로 못할 것 같고 더 이상 비전도 희망도 없다면 그러면 이제 와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지방에 어디라도 좋아. 3-4천만 원짜리 아파트라도 좋으니까 낙찰을 받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하기 싫어도 한 사이클을 돌려보게 된다.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잔금을 치려고 대출을 알아보고요. 그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찾아가서 명도 하게 돼 있고요. 결국은 내 투자금을 회수하게 돼서 또 그 중개사무소 가면서 전세 내놓게 돼 있고 돈이 필요하면은 팔려고 양도세를 막 공부를 해요. 그렇죠. 네,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고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좀 최대한 많이 쌓아라. 이 네. 저런 조언을 좀 해줄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기회가 있다면 네. 그 정도 금액까지 기회가 있다면 수도권에서 좀 기회가 있을까요? 수도권은 아시는 대로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한 80-90% 대출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뭐 아니면 소형 원룸 1.5룸 오피스텔, 자투리 땅, 토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건값을 감정가 한 1억 초반으로 해서 최소 1회에서 3회 유찰로 넣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아파트가 316건. 한 316건이 나오고요. 오피스텔은 한 70건이 넘고요. 네. 나오는데 아파트 보시면 감정가가 한 7천여만 원 되는데 현재 5,440만 원까지 유찰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아까 권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근저당 바로 보이죠? 제일 위에 있는 네, 거. 네. 그럼 그냥 다 말소 끝이에요. 네. 심지어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은 1초 안에 그냥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냥 얘를 실거래가부터 해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입주 연도, 총 세대수, 이렇게 네. 나오게 되고, 지금 매매 평균가.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뭐 한 6,500에 낙찰 받는다면 뭐 무피 투자도 되는 거죠. 전세가 7,000이었으니까.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손품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내가 그래도 불안하다 하면은 네. 이제 중개업소에 저라면 전화를 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매매라든지 전세 얼마 정도에 나가는지. 네. 가끔 가다 보면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내 매물 이 가장 먼저 나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이 제일 거의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임차 내역이 없다고 써 있죠? 네. 그러면 권리 분석은 이제 3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실거래가 얼마나 되지? 봤더니 1억 3,300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2022년 2월에. 그러면 이거 그냥 낙찰 받아도 몇 천은 남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차인데 유찰이 된 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유찰은 이제 입찰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네. 어떤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1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 투자 심리도 많이 얼어 있고, 뭐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안전 마진을 스스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전세
최소한 8,000에는 나가겠다. 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뭐 한 7,500 정도 써볼 수 있잖아요. 또는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한 8,500 정도 써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사촌동생이 또 물어봐요. 네. 아, 나는 서울에 또는 수도권 좀 좋은 입지 아파트 사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힘들 것 같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 하면 또 달처님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어떻게 주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것은 무척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살든 살지 않더라도 이제 임대 수입을 얼마든지 목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에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처음에는 눈송이가 작을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사고 팔고의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건물을 사는 사람은 없듯이 뭐 빌라부터 했다가 뭐 지방 아파트, 지방 소형, 수도권 소형, 뭐 수도권 대형, 서울 소형, 서울 중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아타는 과정이 좀 저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리스크해요.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물가는 높아지는데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듣긴 좋거든요. 아, 위험하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어. 투자 안 해도 돼. 아, 저는 되게 안 좋다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경매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부동산을 싸게 삼으로 인해서 그 자산을 싸게 사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락기가 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높게 산 사람보다는 이제 좀 강할 수,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경매는 정말 싸게 사는 거에는 최적화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달처님께서 몇 개 예시로 보여주셨지만 전부 다 실제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 가격이 지금처럼 장이 좀 안 좋아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좀 벌어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경매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가격 지금 조정기고 하락기잖아요. 네. 좀 그럴 수 있어서 1도 신경을 안 써요, 정말. 아. 네,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투자금은 다 회수가 된 상태고 전세가 수준에서 낙찰을 받거나 전세가 수준에서 다 매입을 했거나 다 월세가 다 나오고 있거나 이미 다 그런 상태라서 어차피 그러고 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스킬을 좀 해보셨으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투자를 시작할 때 네.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 나 지금 맞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 했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달처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안전한 그런 경매 기준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따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잃는 것은 못 참거든요. 그렇죠. 그 인간의 손실 회피 욕구가 상당히 강력해요. 너무 강하죠. 그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짜장면 가격이 제가 10년 전에 한 2,500원? 뭐 그 정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네. 지금은 뭐 한 10,000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저렴한 데가 또 7,000원 7,000원 하죠. 네. 계속해서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보유한 현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걔가 그러니까 똔똔이면 괜찮아요. 똔똔이 아니라니까요. 내 돈의 가치는 내 구매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용 화폐 사회라서 앞으로도 이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일시적으로 물론 약간의 통화량 축소가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절대 갈 수는 없어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산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저도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아 이거 내가 대출을 지금 80% 90% 받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자산마저 올라간다는 어떤 전제가 없으면 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이 멘탈적인 부분부터 좀 제대로 해놓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내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내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제 기준으로 하니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오면 네.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씩 다른 방법을 찾든 수정하든지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뭐 언론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실력도 안 늘고 기준도 계속해서 없고 뭐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요? 좀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네, 자신만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네.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네.